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반발하지만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정부가 하겠다는 2천 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대학 따로 의대 따로인가요? 대학도 설득 못하면 의사 집단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묘안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환자가 되는 게 두려운 세상이 돼가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한데 정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뉴스9 첫 소식은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늘리기 관련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3,401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때 희망인원보다도 550명에서 1,250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학교별로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8곳이 총 804명을 신청했고 최대 3배 가까이 증원을 희망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개 대학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 증원을 희망해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하고 경상남도, 경상국립대가 그런 지역 여류에 대한 숨통을 틀 수 있는 걸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죠.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 병원이 있는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증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단 최종 증원 규모는 3,401명이 아니라 정부 아닌 2,000명이 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는 일정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가겠다는 생각인데 정작 의대생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은 반발합니다. 삭발도 했고 사직서도 냈고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배상용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강원대 의과대학 건물 앞입니다. 교수 두 명이 이발기로 동료 교수들의 머리카락을 밉니다. 강원대는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교수들이 삭발에 나선 겁니다. 대학 본부에서 의대 의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채 이게 너무나 과도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정원 신청이 되는 것 같아서 사직서 제출도 잇따릅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경북대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각각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99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사직 등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7%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서울대 의대 등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의 절절한 그 호소문을 외면한 총장님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은 돌아올 희망을 잃었죠.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서도 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오늘부터 면허정지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8천 명에 육박해 무더기 면허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형병원 상황은 어떤지 서울 성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미선 기자, 면허정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병원 현장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전공의 7,854명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서 그들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대상자 7,85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사전통지서엔 업무복귀 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 검증을 기존의 50개 수련병원에서 221개 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 전체 미복귀 전공의 규모는 7,854명을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른바 빅5 병원, 대형 병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앞은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대에 구급차와 환자들로 북적였을 텐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비응급 환자들 발길이 끊긴 데다가 병원 측도 환자들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최근 단순 열상 환자 등은 당분간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응급실 진료를 못 받게 되면서 대형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일부 빅5 병원들은 병동 통폐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전임이 이탈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는 잠옷 달랐다고 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실을 찾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손을 잡으며 반깁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를 만난 조 대표는 민주당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강성 캠페인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표도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조 대표는 적선을 포위했던 하객진처럼 승리하자고 했고 이 대표 역시 맞장구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연대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조국 사태에 사과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이 대표와 맞닿아 있다며 국회가 범죄자 도피처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도 두 당의 연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한 곳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서 사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당사자 요청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우여곡절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보낸 입장문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전략 공천된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천 논란을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합니다. 뒤이어 이재명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와는 사적 인연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과 무관한 대통령까지 거론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권 전 비서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당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존 공천엔 문제가 없었다며 사천 논란을 지적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힘당 지도부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선거 범죄입니다. 한 위원장은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과 부실장을 다 단수공천하는 게 사천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어제 하위 20% 평가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절반가량이 점수가 깎인 채 경선을 치른다고 전해드렸었죠. 장애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비명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장세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위 평가 10%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한 뒤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 사무실 앞입니다. 한 당원이 1인 낙선 시위를 벌입니다. 다음 주 월화시 주거구에 투표가 있거든요. 계열 경선 투표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제 명단을 하고 싶은데 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낙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지역구 8곳을 비명과 친명간 대결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수박이라고 칭하며 경선에서 탈락시키자는 글들이 잇따릅니다. 친명계 후보의 잘 나온 사진과 비명계 후보의 어두운 사진을 붙여놓는가 하면 비명계 의원 측이 만든 지지 문구를 친명계 후보로 이름만 바꿔 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친명 성향의 한 유튜버는 경선 중인 비명계 의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꼼수를 쓰다가 의원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너 물러나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은 구두경고를 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례를 걸러내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대구 세 곳에 현역 의원 대신 정치 신인을 공천했고 대구와 부산에선 현역이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강남 갑과 영남권 다섯 곳은 국민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병의 유병준 의원을 컷오프하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박성중 의원 대신 신동욱 전 TV조선 상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대신 박 의원은 경기 부천 을로 지역구를 옮겼고 유 의원도 수도권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동구에서 재선을 노린 안병길 의원은 경선 배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게 발표했죠. 현역 의원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4월 총선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화성 을엔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해 민주당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3자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갑, 을 등 다섯 개 지역을 국민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정치 신인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공천제는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고 제3자 추천도 가능한데 내일부터 이틀간 접수받아 열흘 뒤인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청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모두 패했던 4개 선거구를 늦은 시간까지 다 돌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두 가게에 들어가 손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맛있으세요? 네. 편지까지 보낸 적 있다는 시민에게 만두도 얻어먹고 지지자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충북 지역 출마자들과 나란히 함께한 자리에선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연락은 너무 좋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시장 골목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학생들과의 점심자리에 이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만났는데 품에 안긴 아기가 한 위원장의 안경을 잡아채기로 했습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적인 문제가 되게... 두 자녀를 둔 한 위원장이 과거 아기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청주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하루 동안 청주 4개 지역구를 모두 돌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충청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TV토론 거부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을 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며 참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지원 유세에 나선 곳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최근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영주 부의장 지역구인데 이 대표는 이상한 핑계로 나갔다면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 갑에 단수공천된 최현일 후보와 포옹합니다. 파이팅! 이 대표는 최 후보를 치켜세우며 하위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한 이 지역 현역 김영주 부의장을 겨냥했습니다.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부의장이 이 지역 공천을 받은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승리를 자신했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 후보도 맞장구쳤습니다. 배신의 정치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영등포갑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로 다음 날 이곳을 찾았습니다. 새 민주당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2년간 지역 현역이었던 김 부의장의 당적 변경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단합을 해야죠. 노력도 많이 했고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정점 처리하니까 기분 나쁘게 나온 거죠. 이 대표는 내일 친문 황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을 찾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서주민 반장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의 오판입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보이는데 네. 그럼 이 대표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을 잘못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총선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런데 김 반장, 이 대표가 오늘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죠. 이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들과도 만났던 거 아십니까? 그랬나요? 그건 몰랐는데. 네, 이 조 전 장관 상견례 바로 직전 일정이었습니다. 아,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조 전 장관을 만나서는 이 같이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반장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말 이게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국 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걸까요? 오늘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데 뭐 일단 표는 하나인데 네. 어쩌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KBS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ARS 여론조사도 함께 보시죠. 이 조사 방식과 관계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합계가 이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의석수로만 본다면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은 이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줄어드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년 전 총선 때 조국 네.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당이 있었죠. 그게 열린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조국 혁신당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네.
당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당시 민주당은 이 열린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는 합당하긴 했지만 선거 전까지는 합당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요. 이해찬 당시 대표도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 유일한 선거연합이라고 견제했었습니다.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야권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 중도층 가운데서는 조 전 장관에게 좀 반감을 가진 분들도 좀 적지 않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된 상태죠. 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야 할 판에 오히려 이 사법 리스크를 또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비명행사 공천에다가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과의 연합까지 이 중도 확장이라는 일반적인 선거 승리 공식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초선 당대표의 오판이 될지 아니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변칙 승부수가 될지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민주당의 지지 세력 그리고 서로 반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합치면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 같은 편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를 바라보고 대권 우군을 만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다는데 한번 총선 이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김정호 반장 설명서 한번 보죠. 네, 여당은 주사파부터 태극기까지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꽤 넓혔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예, 다만 그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그 이념이란 표현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주사파가 됐든 운동권이 됐든 그 출신일 뿐이지 대부분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정치를 하게 된 거고 결국 현재 여당이 지향하는 가치의 범주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뭐 반미 투사로 불렸던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NL 출신의 한청년 출신의 거기다가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운동권 멘토로 알려진 인물까지 모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지만 꽤 오랜 시간 기존 운동권이나 주사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과거 김문수, 이재호, 하태경 등 소위 전향한 정치인들처럼 현 여권에 비슷하게 녹아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 반장이 방금 말한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 모두 YS 시절에 영입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탄탄한 정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1996년 15대 총선 당시 그 영입 사례였습니다. 근데 중량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입 인사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그 다양성에선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정치 신인이 아니지만 그 김용주, 이상민 의원처럼 그 다선들이 이동해온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뭐 다선 의원들 탈당 그리고 입당이야 이 민주당 내 공천 상황에 따른 영향이 컸을 테고요. 예. 예, 근데 공천 결과를 보니까 이 앞에서 봤던 인사들과는 조금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인사들도 꽤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도태호 변호사가 단수 공천 또는 경선으로 승리해서 후보가 됐고요. 강성으로 분류되는 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PK 지역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을 놓고 이 탄핵의 강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권에서는 그 부분을 그 조심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유 변호사의 경우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변호를 맡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최경환, 김무성, 유승민 이 세 사람을 공천했을 경우 탄핵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 전략상 사실 외연 확장이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뚜렷한 정체성 대신에 이 그냥 이합집산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서반장 지적대로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지금이야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의견차가 있더라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총선 이후엔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이처럼 넓은 스펙트럼이 오히려 당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반장 얘기 들어보면 이 확장성 측면에서는 여당이 다소 좀 뭐 넓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될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변수도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총선 격전지 루포 이어갑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관심이 높은 경기 성남에
분당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친명계인 김병욱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에게 분당 탈환을 요청했습니다. 두 후보의 하루를 최민식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난방배관 곳곳에 녹이 슬었고 물도 샙니다. 어느 한 세대가 이제 터졌다. 그러면은 그 라인은 그 겨울 동안 난방을 못합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고 세대 내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대수선은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업 비율을 낮춰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도 분당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등 인허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선도지구 지정하고 성남시장이랑 국토부 장관이랑 원팀으로 빨리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 분당은 2030년엔 전체 아파트 중 86%가 노후 기준 연도인 30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분당을은 신도시를 끼고 있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김 의원은 이곳에서만 두 번 연속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이 16%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두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면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차 안에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로 이제 지역 주민 만날 때는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걷는 대신 뛰기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해. 아이고 기다려 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두 후보의 양강 대결 속에 진보당 유인선 후보와 자유통일당 최인환 후보도 경쟁에 나섭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국의 파업이 2주를 넘어서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암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들은 진통제로 연명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믿기 힘든 소식도 쏟아졌습니다. 임신부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끝내 아이를 유산했다는 등의 소식이 접수돼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CT 검사를 했는데 판독해줄 의사가 없어 발걸음을 돌립니다. 판독이 안 돼가지고 결과를 못 보고 다음에 추후에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만 듣고 짧게 하고 나왔어요. 수술 날짜는 언제 잡힐지 기약이 없습니다. 애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혼자서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끝나기 전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17주차 임신부가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을 했고 응급수술이 늦어진 투석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잇따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 사례들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이발 진료 공백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1분 1초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들 사이에선 죽음으로 한 걸음씩 걷고 있다며 생명을 구걸하고 싶은 심정이란 절규가 쏟아지고 폐암 환자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항암 이런 것들이 연기되고 지연되고 밀리면서 그 통증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상당수가 지금 존재하고. 의사와 정부도 환자를 위한다지만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환자를 위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 총궐기 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였다는 주장이 나왔을 만큼 운집 규모가 상당했었죠. 제약사 직원들이 의사들의 요청으로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의협이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의료 공백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서희 기자입니다. 의사 총궐기 대회 하루 전인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집회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큰 목소리로 구호를 안 외치면 제약사 직원이라고 썼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의협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의사들이 마치 부도덕하고
마치 의사들이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되면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의협은 폭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제로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을 경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자 검찰도 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의료는 공공재임으로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아빠 찬스 등의 논란이 일었죠.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가족, 지인의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섭 사무차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동반 사퇴했는데 검찰이 오늘 송 전 차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고개를 숙입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혹 당사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될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송 전 사무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소환조사 이후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충남 보령시청 8급 공무원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입니다. 또 송 전 사무차장의 청탁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 충북 선관위 관리 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특채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비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비서가 빼돌린 돈과 공금이 2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비서 A씨는 2019년 말 채용된 직후부터 돈을 빼돌렸습니다. 노 관장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이체한 돈이 19억 7천만 원입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로 은행 대출 1억 9천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넣기도 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인감증명서를 더 추가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용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노관장인 척 아트센터 재무담당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센터 공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26억 원에 달합니다. 재무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은 뒤 은행을 찾아 계좌 내역을 확인한 노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노관장의 비서 A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행방과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영상을 단 5분 만에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모델과 뭐가 다른지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6년 전에는 신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고르고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면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아나운서가 말로 옮깁니다. 저는 곽승한 기자가 만들어낸 AI 아나운서입니다. 10분 만에 만든 이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딥페이크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5,400명의 얼굴과 52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딥페이크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져 한국인에 대한 탐지율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5분이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80% 수준이어서 일단 수사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간병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간병비가 370만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를 부담해야 할 40, 50대 자녀들은 부담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 문제가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면 선뜻 이해가 되실까요? 최수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대 이모 씨는 10년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실까 고민도 했지만 비용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200만 명 있으면 하루에 뭐 16만 원이니까 부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간병하고 있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도움을 주지만 올해 87인 아버지의 증세가 워낙 중증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진병의 효자도 없고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사회하고 격리되고 단절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한국은행이 추산한 개인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 평균 370만 원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자녀 세대인 40, 50대 소득의 60%를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씨처럼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나서는 가족 간병 인구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한창 일할 사람들이 가족 간병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제 성장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32년에는 최대 그 손실 규모가 77조 원,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하면 약 3.6%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간병비 부담이 여성들의 퇴직과 경력 단절, 그리고 저출산을 부추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걱정해야 할 건 간병비뿐이 아닙니다. 간병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크게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능한 일인지 걸림돌은 없는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 치매 노인들이 봄꽃을 붙여 달력을 만듭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27. 노인들을 돌보는 건 50대 중국 동포 A씨.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서 두 명씩을 돌보지만 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3년인데요. 월급도 월급이고 좀 서비스를 하려면 2년도 조금 더 충족이 되고 이러면서 좋겠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1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현장에서 필요한 이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는 건 5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32년에는 간병 도우미가 71만 명 부족할 걸로 추정되는 만큼 외국인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 임금을 제안했습니다. 사적 계약을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가 되거든요. 실제로 홍콩과 오스트리아 등은 이런 방식으로 여성과 중장년 자녀들의 경제 활동이 숨통을 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내 돌봄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세숫대야 크기의 컵라면, 사람 얼굴만한 삼각김밥, 요즘 편의점에 이런 초대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재밌다는 반응인데 과연 가성비는 어떨지 주재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라면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8인분 분량의 초대형 컵라면 10여 개가 있던 자리인데 입고된 지 1시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출시 1년도 안 돼 지금까지 팔린 양만 250만 개입니다. 슈퍼사이즈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초대형 삼각김밥도 등장했습니다. 일반 삼각김밥 4개를 합친 이 초대형 삼각김밥은 이렇게 성인 남성의 얼굴이 가려질 만큼 거대합니다. 가성비는 어떨까? 초대형 삼각김밥의 가격은 5,900원.
낱개로 구매할 때보다 10% 정도 쌉니다. 하지만 초대형 상품이라고 다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초대형 김치찌개 컵라면의 가격은 19,600원으로 낱개로 살 때보다 5,200원 더 비쌉니다. 대신 3,900원짜리 어묵탕 두 개가 함께 따라옵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20% 30% 정도는 더 저렴해야지 먹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초대형 상품들. 대용량 제품에 걸맞는 가성비 없이는 인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재욱입니다. 최근 한 기업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내놔 화제가 됐었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의 민생 토론회를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는지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13개 부처와 청년 460여 명이 모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했고 대선 공약이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도 추진합니다. 체육시설의 비용은 청년들에게 꽤나 부담이 됩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단 민생토론회에 이재명 대표는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 선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4년 전 민주당 행보를 생각해보라며 코로나 때 돈을 살포했던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유림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는 건데 정부는 왜 그럼 근친혼 기준을 바꾸려는 건지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현행법은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8촌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은 8촌을 만나는 일도 드물고 네, 8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 관계를 따져보면 고조 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둔 나와 같은 대의 자손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6촌 관계인 작은 할아버지의 손주와도 흔히 당숙으로 부르는 5촌 관계인 아버지의 4촌 형제와도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그럼 왜 갑자기 근친혼 허용 범위를 바꾸려는 겁니까? 네, 재작년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입니다.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815조 2항에선 이러한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작년 809조 1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815조 2항은 가족 해체를 막겠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유교적 뿌리가 좀 깊지 않습니까? 5촌, 6촌 간 결혼을 허용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요. 요즘은 5촌 이상 친족 교류가 적어 결혼을 허용해도 혼란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 한국이 근친혼 금지 범위가 가장 넓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럼 해외에선 철족 간 결혼이 우리보단 좀 자유롭다는 겁니까? 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는 인척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동양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이 보수적인 편인데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반계혈족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3촌 이내 반계혈족에 대한 혼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친혼이라는 걸 금지하는 거 유전병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왼편은 근친혼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다 주걱턱 유전병을 얻은 유럽 합스부르크 가문이고요. 이 오른쪽은 100년 동안 근친으로 대를 이어오다 심각한 유전병을 얻은 미국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이처럼 대를 이어 결혼을 거듭할 경우엔 유전병이 생깁니다. 전국 용역 보고서에는 5촌 이상 혈족간 근친혼과 유전병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5천 정도 넘어가면 근현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외국에서도 제네틱 카운슬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가까운 친족끼리 혼인을 하게 되면은 유전병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시대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력인 예와 충돌하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신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종종 논란이지만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비원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경비원은 병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보안대원 정승호 씨는 지난달 암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성금 모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게시문에는 대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십시일반 마음을 모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뜻 성금에 동참한 주민들은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총 98세대의 절반가량이 모금에 참여했고 2세대는 1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격을 받았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모금 운동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응원과 격려를 담은 손편지도 20통이나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성금을 전달받은 정 씨는 직접 눌러 쓴 손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내고 밝은 얼굴로 와서 정말 큰 힘이 돼서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주민들은 선행이도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4월 초하루 날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얼굴에 낯설은 친구. 교모를 쓰고 이름표를 붙인 아이들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놓칠세라 귀를 쫑긋합니다. 서울 초등학교 88곳 입학생이 3만 6천 명에 이르렀죠. 학교당 4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을 처음 뵌 날 풍경입니다. 입학식엔 코닦을 손수건을 꼭 달고 오느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코를 쓱 닦았다. 요즘 어린이가 예비 소집 날 엄마랑 꽃단장하고 찾아간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1960년대 광주 서석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만 명을 넘었습니다. 4부제까지 하느라 운동장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200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찾아가 야구부 어린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가 정근해온 아버지를 따라와 다녔던 모교입니다. 3학년 이정우 어린이가 야구부에 들어가 뛸 때였죠. 128년 역사를 지닌 서석초는 올해 입학생이 7명에 그쳐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어 교실로 가는 어린이의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어제 군위군 부계 초등학교에서 홀로 입학식을 마친 어린이입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첫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한 학년이 예 7명에 머물다 입학생을 딱 한 명 받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해야 할까요?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157곳에 이릅니다. 갓 입학한 아이들이 교실을 울리는 목소리만큼 살갑고 싱그러운 소리가 또 있을까요? 1학년 꼬마들은 목청도 좋지, 아침부터 시간마다 온 3월 다 가도록 저요 저요. 꽃샘 추위야 오건 말건 저요 저요. 씩씩한 목청으로 다투어 손을 들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휘파람 새처럼 재잘거리다 까르르 웃는 아이들 앞에서 꽃샘 추위인들 맥을 추겠습니까? 어린이가 걸어가는 부계 초등학교 복도 벽,
아이들의 동시가 눈을 붙잡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나의 심정은 어떨까? 이 세상이 깜깜해지면 난 갈 곳이 없겠지. 3월 5일 앵커칼럼 오늘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5에서 15cm, 내륙에 최고 5cm, 충북과 남부 내륙으로도 최고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으로는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 해안과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1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